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은 그 태평로랑 고성동 쪽에 재개발 주상복합 지어지는 아파트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오늘은 와룡로 쪽으로 한번 둘러볼까 싶어요. 와룡로 그 죽전내거리 일대가 대구 달서구에서 가장 지금 열기가 뜨거운 곳이죠. 그리고 저기 볼리내거리까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우선 죽전내거리 그 월드마크, 대우 월드마크 뒤쪽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와룡로 따라서 저 볼리내거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쪽 동네도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쪽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변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좀 발전을 많이 해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어느 분야든 투자한 방향 쪽으로 다 잘 되길 기원하는 거는 다 사람 마음 똑같은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이쪽 동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영상 준비할게요. 출발부터 할게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좌측에 여기가 이제 빌리브 스카이 지어지고 있고, 저기가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월드마크랑 빌리브 스카이 기준으로 해서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바뀔 거예요. 정말 저기 빌리브 스카이 분양받아 놓으신 분들 좀 대박입니다. 대박. 분양가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분양가가 6억이 넘어섰죠. 거의 7억 가까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정말 이 동네 한 2023년 4년쯤 되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대구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투자하실 분들도 아마 이 동네 눈여겨보시면, 물론 뭐 돈은 충분히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 인구들 때문에 주변이 상권이 살아나고 개발이 되고 부동산 흐름이거든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아파트 지어지는 걸 제가 한번 쭉 둘러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죽전내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여기가 와룡로입니다. 와룡로에서 우측에는 현재 대우 월드마크, 그리고 좌측에는 빌리브 스카이인데, 스카이 바로 옆에 현대 건설 시공 예정이라고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좌회전을 하고 좌측 편 쪽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지금 제가 현재 죽전내거리에서 와룡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는데,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측편에 보이는 게 빌리브 스카이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빌리브 스카이 바로 옆에 예전에 저기 삼성 디지털 프라자가 있습니다. 저기도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시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이제 보상은 다 나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측편이 대우 월드마크 뒤편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월드마크 뒤편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부 다 동네가 펜스가 다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룡로 도로변에 한쪽 끝에 여기 안쪽으로 공사 현장 진입하는 현장 차량들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에는 죽전역 인터불고가 이제 입주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월드마크 끼고 우회전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아파트, 지금 한창 지어졌죠. 지어진 아파트는 힐스테이트입니다. 감삼 힐스테이트이고요. 저기 세대수가 약간 390세대 정도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바로 보이는 여기 제가 우회전으로 우측으로 돌아 들어갈 텐데, 여기가 효성 해링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좌측이 효성 해링턴, 여기 우측이 효성 해링턴 2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는 세대수가 거의 한 200세대 정도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 해링턴 바로 뒤편에 아마 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감성동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현장입니다. 여기는 393세대 약 4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 감삼 힐스테이트 여기 돌아서 들어가면 죽전역 호화루 아파트 현장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는 삼정 브리티시 아파트고요. 삼정 브리티시 아파트 예전에 여기가 전부 다 교회 아니면 큰 창고 작은 상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감삼 힐스테이트 바로 옆이 죽전역 코아로더 리브 아파트가 지어진 현장이에요. 여기는 약 한 270세대 정도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라인에는 100% 분양이 다 됐고요. 그리고 어마한 프리미엄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 또 좌회전을 하면 화성파크 아파트 현장이에요.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인데 여기도 주상복합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세대수는 약 한 140세대 정도 두 개 동으로 그렇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뭐 청구 아파트 있죠. 구축 아파트인데 이것도 재건축. 아마 재건축 지금 이주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실이라고 막 현수막을 걸어놨네요. 이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겠네요. 보상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 다시 와룡로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인데요. 좌측편이 아마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감삼 힐스테이트 여기가 제일 먼저 지어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는 우방 드림시티 여기는 약 한 2000세대 정도. 그래서 이 라인에는 죽전역 거리 월드마크와 여기 우방 드림시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에서 요 와룡로 라인 상권이 형성되고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죠. 이렇게 주변이 많이 발전을 함으로써 우방 드림시티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저는 요 앞쪽에 모노레일 트램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볼리네거리 방향으로 올라가 볼게요. 볼리네거리 방향으로 올라가면 태양아너스와 동아이위시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감삼이마트 뒤편에 보면 동아이위시 아파트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도 제가 초피를 좀 노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투자의 개념을 잘 모르고 꼽다 보니 어느새 뭐 살 수 없을 만큼 올라갔더라고요. 우측편에 여기가 이제 태양에서 열심히 아파트를 지으려고 터를 파고 있습니다. 태양 바로 뒤편에 대구에서 로또 가장 많이 당첨된 집이 요 바로 뒤편에 있어요.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반대편 건너편 쪽으로 보면 저기도 펜스가 하나 쳐져 있죠. 저기는 두산 이브 제니스, 이제 뉴 센트럴 두산 이브 더 제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도 한 300세대 정도 3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 제니스 옆쪽으로 저 자리도 이제 프로지오가 예정 중에 있어요. 여기는 현재 이주를 다 했고요. 앞에 상권들이 문을 다 닫았고요. 뒤편에 모텔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전내거리를 건너면 왼쪽 편에 우리병원 있죠. 우리병원 앞쪽에 여기가 폭스바겐 매장 자리인데 폭스바겐으로부터 동쪽 방면으로 본동보고 쪽 라인까지 현재 저기도 신세계에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엔드급 아파트라고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될 만한 아파트예요. 현재 와룡로 따라 제가 길 따라 쭉 올라왔던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요즘 대구에서
용적률 제한을 했는데 아마 5월까지 봐준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 시행사에서는 엄청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죽전내거를 딱 넘어오면 아마 이제 와룡로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끝자락 쪽에는 빌리브 클라세와 클라세 앞쪽도 이제 토지 보상이 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좌측편에는 본동 쿠아루더 리브, 아까 전에 죽전역 쿠아루더 리브고 여기는 본동 쿠아루고, 우측에는 빌리브 클라세, 그 클라세 뒤편도 이제 롯데 그리고 태왕, 그리고 이제 보이는 우측편 여기도 토지 보상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와룡로 한번 돌아봤고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구 쪽으로, 중구 쪽에 남산동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